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티님들, 오늘은 제가 또 지난번에 이렇게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근을 가지고 페트병과 함께 막근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또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이렇게 뭐 책상이나 탁자 위에 화분을 막근과 페트병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번에는 이렇게 끈을 이용해서 행인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네. 저기 지금 몇개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이제 제가 세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선보여 드릴 거는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어 보고, 또 이렇게 조그만 화분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끈도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끈은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요렇게, 네. 새끼꽃듯이 꼰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돌돌돌 말른 거, 철사에 시작을 해볼게요. 준비물은 뭐다 아시다시피 요거 글루건 필요하고요. 인두 필요합니다, 인두. 요즘에 제가요, 플라스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또 플라스틱만 보면 뭘 만들어야 될까라는 구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라스틱을 가지고 한번 막근, 옆에 또 막근도 있죠? 막근을 가지고 또 한번 예쁜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각기 달리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요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좀 그어 놨어요. 요 정도 크기. 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조금, 저게 좀 조그마하니까 요거는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좀 길게. 그래서 요 정도 크기로 잘라 볼게요. 요거는 구멍 뚫을 때는요, 굳이 요 동그라미 안 해도 바로 그냥 뚫리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좀 다육이 같은 경우는 숨을 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 뚫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네, 글루건과 막근을 가지고 이제 또 화분을 돌돌 말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말아주고요.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플라스틱 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 완성을 했고요. 여기 위에 이제 조그만 거하고 똑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 건데, 바구니가 만들어졌죠. 끈 만드는 모습 지금 해드릴게요. 요 끈을 만들어 주려면요, 끈 이제 행인을 하려면 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머리 땋듯이 땄어요. 네, 땋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끝에 여기는 일단 조금 잘라낼 거고요. 요거를 머리 땋듯이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그러면은 여기를 좀 뚫어줘야 되겠죠? 양쪽에 와이어 있잖아요. 와이어를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요. 두 개를 철사를 이렇게 쪼매줍니다. 쪼매주고 펜치나 가위 같은 걸로 눌러줘요. 이제 완성을 했는데 여기 좀 지저분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그 글루건으로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줍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만든 게 요거 밑에는 아시겠죠? 요거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리고 요거는 따가지고 제가 여기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더 이상 안 보여도 줘도 되겠죠? 요거는 따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니까. 그리고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철사를 여기다 낑겨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요걸 말았어요. 제가 완성을 안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지금 완성 안 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른 걸 꼼꼼하게 안 말고 듬성듬성 말았는데 초록색이라 듬성듬성 말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이 이렇게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끈이 두 가지인데 저는 저게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더 쉽고. 따는 거, 머리 따듯이 따는 거. 이거는 이렇게 이제 글루건을 싸서 붙여주고요. 돌돌 말아서. 네,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네, 다육이를 심어서 예쁜 다육이들을 심어서 마지막으로 네, 장식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갈이용으로 세 가지 흙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네, 상토와 마사토와 좀 영양제를 섞어놓은 흙이고요. 방수용으로 깔아줄 중간 마사, 복토로 깔아줄 가는 마사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이름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이름을 요거는 네, 아보카도 크림, 요거는 담설금, 요거는 아르제, 요런 가스텔 알로에 선인장과예요. 요거 하나만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네, 이름 아시는 분 적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인테리어 장식을 해서 대롱대롱 한번 걸어놔 보겠습니다. 네, 실내 장식용으로 이렇게 한번 걸어놔 봤고요. 네, 바깥에, 네, 나 한번 걸어놔 보겠습니다.